노후에 편안하게 살수 있고 여러분들이 받을 당연한 권리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. 그 내가 정리해 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. 맞죠? 그런 와중에 이 허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. 허시가 백룡이죠? 네. 허시가 뭘 만나요? 호구. 응? 호구. 허시가? 호구. 응? 보고성평구. 허시가 네오를 만날까? 뭘 만날까? 네오와 포구가 비슷한 거죠? 갑자기 여러분들이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나 혼자를 만들었는데 1당, 2당, 3당보다 후보가 더 많아. 맞습니다.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? 없어요. 갑자기 포구를 만나버린 거야? 네오를 기다렸는데? 맞아, 맞아요. 네오보다 한 수 더 떠, 그냥. 포구가 왔죠? 네. 아니, 이 포구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용이 물 위로 떴죠? 네. 물에 떨 수 있죠? 네. 대천에 물이 넘치니까 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. 맞습니다. 그게 지금 이 순간입니다. 네. 알겠습니까? 네. 이 순간이. 그래가지고 대통령에 나가가지고 그냥 성팽국, 미팽국이 아닙니다. 성팽국은 미팽국의 반대를 말해요. 남이 장군이 미팽국이라고 그랬죠? 미팽국은 성팽국의 반대입니다. 나라를 살림살이를 잡는 거예요. 성팽국. 아, 이 사람이 포구를 만나서 이 백룡이 알고 봤더니 허시야. 허시. 허시가 그냥 갑자기 포구를 만나서 떴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비가 포구가 떨어지니까 몸이 진흙이 싹 벗겨지다 보니까 하얀 빛나는 백룡이야. 맞아. 그 백룡이 그냥 하늘로 빵 떴는데 햇볕이 쫙 내리쬐니까 무지개 속에 흰 빛이 그냥 찬란하게 비치는데 그 광채에 눈이 부시는 거야. 그게 국가혁명 배당금당이야. 그 용이 떠는데 그 기상을 보고 자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? 딱 보는데 이야 저거는 미꾸라지들이 놀리던 그 허경영이가 아니냐. 이야 저거 사기꾼인 줄 알았더니 저게 진흙이 벗겨진 데 보니까 속에는 백룡이네. 와 광채가 천지에 비치는데 눈이 부셔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입에서 불을 뿜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정신교육도로 다 잡혀 날아가 버려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모든 사회를 좀먹던 세력들 예산 나올 때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이 좀비들이 전부 그 주둥아에서 넣은 불에 그냥 녹아 무너지는 거야. 비명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. 좋아 안 좋아요?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? 필경통일 전세계. 마지막 필경에 가서는 필경에는 통일하죠? 네. 뭘 통일하느냐? 전 세계를 대한 세계 연방이 세계를 통일해서 대한 세계 연방의 황제로 등극하는 거야 나중에. 문제는 허경영을 보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허경영이가 예사롭지 않은 영적 권능을 가진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. 그때는 전 세계가 한국의 정치를 배우게 되고 한국이 어째 저렇게 아름답고 평화롭게 됐냐. 저거 모방하자. 마치 우리 새마을운동을 모방하듯이. 이래가지고 한국 바람이 전 세계 불러요. 아이돌처럼. 지금까지는 아이돌 애들이 바람을 불렀는데 이제는 허경영이가 이 백룡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가 한국을 한국으로 몰려와서 한국 정치를 뽐보다가 세계 통일이 돼버려. 필경의 2030년 이후에는 필경에 가서는 통일하는데 전 세계를
통일한다. 좋습니까? 안 좋습니까? 우리 국민이 좌절 쪽으로 가다가 백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국민은 희망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.